2%, 1% 기도해. 제발, 제발. 야. 야. 자, 오늘 2020년 7월 7일 제 생일이에요. 아씨, 근데 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장작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냥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내가 프레디로 크기는 했는데 다시 그렇게 오랜만에 했다고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프레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레디를 좋아하는 거야, 프레디 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프레디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지? 다 같은 건가? 자, 그래서 증발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이브 나이츠의 프레디 1편 처음부터 해보죠. 프레디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플레임이 좋아. 아, 오케이. 내가 2도 마스터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이 1이 쉬워요. 1이 그렇게 엄청 쉬운 것도 아니야. 야, 전화 어떻게 받노? 전화 어떻게 받아? 전화 어떻게 끊어? 끊어! 시끄러워. 프레디 엄청 옛날에 많이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오히려 거의 없을걸? 이거 설명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날에는요, 폭시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클리어가 됩니다. 설령 얘네들이 왔다고 해도 내가 문을 안 닫았어. 그럼 애들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애들은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CCTV 안 보면은 첫 번째 날은 클리어가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전화 받잖아요. 한 4시까지 떠들어요. 첫째 날은 애가 말이 너무 많아. 와,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파이브 나이츠 제 프레디 1은 그래픽이 진짜 조악하다. 아, 근데 진짜 조악하니까 더 무섭네. 이거 봐, 문 생긴 거 봐봐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은 CCTV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터리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도 배터리는 달아요, 한 칸씩. CCTV를 하면 두 칸, 두 배로 빨리 달고, 문을 닫으면 한 칸 추가, 양쪽 다 닫으면 세 칸, 네 칸 이렇게 먹는 거죠. 일단 불까지 킨다? 아주 그냥 개판 나는 거지. 어차피 뭐 배터리 쓸 일은 없으니까 지금 막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후반되면은 배터리가 개모자라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문을 계속 닫아놓으면은 배터리가 6시까지 버틸 수가 없죠. 자, 여기 있는 이쁜이들 잘 서 있는데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여기 다시 보면 애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잘 살아있어요, 여기. 초롱초롱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CCTV를 바라보고 있네요. 귀엽네요. 아, 별거 없습니다, 원은. 등장하는 애들도 적고 그냥 좌우 이렇게 불빛 한번 비춰주고 아이컨택 해주고. 여기 딱 봤는데 애들이 왔어! 문을 닫아! 그럼 여기에서 애들이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문을 열어. 배터리를 아껴야 되니까. 프레디 1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관리죠. 2는 배터리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변수가 하나 있지. 바로 혹시 2에서는 이제 눈뽕을 살짝 띨깍띨깍 이렇게 시전해주면은 혹시는 절대 저에게 오지 않는데, 여기 폭시는 아주 저돌적이에요. 막 애가 나한테 달려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친구야. 물론 지금은 첫 번째 날이니까 조용한 거고, 이게 커튼이 조금씩 조금씩 거칩니다. 그걸 잘 보고 언제 달려들지를 파악해야 돼요. 얘 어디 갔니? 어, 여기 있구나. 꽤 가까이 왔네. 기본적인 사이클은 이래요. 여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해서 얘 확인하고 다시 불 켜고 불 켜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첫 번째 날이니까 쉬엄쉬엄 합시다. 여기서 놀라운 거 가르쳐줄까? 얘 코 누르면 옛날에는 이 상태로만 있어도 너무 무서웠어요. 얘 또 가만히 귀를 잘 기울여봐. 그럼 약간 아이씨, 그렇게 개 놀랐네. 와, 아유, 놀래라. 이씨, 어디 확인되었습니다. 이 귀를 잘 기울이면은 애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이 퉁퉁한 소리 들려요? 야, 혹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복도를 보면은 애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쾅쾅쾅 하고 갔어요. 제가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나 첫 번째 날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폭시를 성공적으로 막았다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죠. 그리고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 1은 굉장히 옛날 게임이어서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창 모드도 안 되고 여러모로 플레이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랄까? 아, 1일이 지났네요. 바로 둘째 날. 원래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는 그렇게 스토리가 진한 게임은 아니었어. 닥쳐. 자, 오늘도 활기차게. 뭐야, 너 왜 벌써 움직여? 둘째 날부터도 아니고 한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요 곰팅이. 이 곰팅이가 아주 영악한 친구예요. 위치와는 상관이 없어. 애들이 이제 CCTV를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 근데 저 프레디는 위치와 상관이 없이 그냥 갑자기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CCTV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아 얘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러고 준비를 하는데 프레디가 움직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프레디는 오른쪽으로만 들어오는데 이렇게 문을 닫고 CCTV 보고 다시 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CCTV를 그냥 볼 때 갑자기 와요, 얘가. 내가 이렇게 슥 보고 싹 내렸는데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프레디는 정말 후반까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오른쪽 문 안 닫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프레디가 움직인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이클이 왼쪽? 오른쪽? 문 닫고 확인하고 다시 문 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프레디는 절대 안 움직여. 아이고! 아직 있죠? 그림자 보세요. 아 근데 원이 2에 비해서 너무 소름끼치게 생겼어. 효과음도 그렇고. 아 공포게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조회수 봐봐. 다른 거는 막 많이 나와봤자 5만, 6만 이러는데 프레디 지금 30만 넘었죠 아마? 아 근데 진짜 조회수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보내라! 날 많이 좋아하네. 언제 가요? 좀 가요. 안 가고 이렇게 버팅기는 놈이 있어, 가끔. 배터리 계속 써야 돼, 그냥. 옆에 애니마트로닉스가 있을 때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지? 근데 문이 다시 안 닫혀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절컹 하면서 닫혀야 되는데 딸깍딸깍!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프레디 만드는 제작진이 원래 아동용 게임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망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얘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소리 들으셨죠? 내가 지금 너무 여유부렸다가 얘가 여기 온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CCTV를 보면 죽는 거고 6시까지 버티면은 제가 깨는 거거든요? 그냥 이러고 기도하세요. 폭시가 안 오기를. 폭시가 안 오면 이건 깨는 거고 폭시가 오면은 갑자기 문에서 하면서 게임 끝납니다. 기도 메타. 원래 프레디 절반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 6시 됐죠? 운빨 갓겜. 죽었으면 운빨 잔망겜 되는 거고 깼으면 갓겜 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내가 CCTV 봤으면 이제 바로 죽는 거죠. 오우야 이제 바로 프레디가 아니라 폭시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네요. 아마 3일차 때부터 프레디가 움직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손놀림을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CCTV를 굉장히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빨리빨리 닳을 거예요. 이게 1시간당 15% 정도만 쓰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은 프레디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아직은 3일차라서 진짜 더럽게 운이 없지 않는 이상 프레디가 여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4시죠? 3시였을 때 50%면 좀 힘든데 4시인데 지금 46%면은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 애들 안 와? 아니 지금 한 명도 안 오지 않았어요? 와 졸지에 왕따됨. 와 애니마트로닉스들한테도 따돌림을 받는 스트리머가 있다? 뿌슝 빠슝?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나 생일이야 축하 좀 해주러 와. 와 3일차인데 진짜 한 번을 안 왔어. 와 그냥 끝나불었네. 정말 너무하다.
근데 2에서는 원래 이게 1차가 지나갈 때마다 스토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2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레디 시리즈가 1만 빼고 원래 이게 하루가 지났다, 아 다행이다 오늘도 무사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스토리를 감상해 보실까에 약간 이런 재미가 있었었는데, 와 애들 시작하자마자 바로 움직였다. 이렇게 하고 여길 확인하면 달려오죠? 황 했고.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폭시가 오지? 좀 당황했다. 그래디 왜 안 움직여?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그죠? 자 프레디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문 열어줘야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은 전력 계속 나가요? 배터리 좀 빠듯하죠? 애들이 자주 오는 만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버텨야죠 뭐 어떡해요. 가 빨리! 오케이. 아 힘들어 죽겠네. 애들 시작하자마자 움직이죠 지금. 치고 큰일났어요 지금. 혹시 움직일라 그래요? 혹시 움직일라 그래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아이들 벌써 두 마리 다 출동했네. 아, 나 환장하겠네. 이게 이제 프레디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주시거나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배경음 중에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그거 프레디가 내는 소리야. 아, 배터리 너무 많이 썼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아마 못 깰 것 같아요, 전력 부족으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의태있게 하나 보여줄게. 다 됐는데? 야! 아이 뭐 얼마나 걸렸다고. 에이 더러운 세상.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에서 폭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6시까지 되잖아? 그럼 깨는 거야. 야 근데 나 꽤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토크쇼나 합시다. 나 지금 헤드폰 뺐거든요? 귀에서 헤드폰 뺐거든요 무서워서. 어쨌거나 CCTV 보는 순간 저는 죽는 거고요. 놀라지 마세요. 폭시가 왼쪽에서 이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고 안 튀어나오면 깨는 거고. 버튼 눌러보라고요? 아 뭐 눌러봤자 재수없는 딱깍딱깍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지금 보니가 여기에서 지금 되게 아 이거! 아이씨 놀래라. 죽어서 인형에 가둬진 주인공. 기계 눈이 아니라 사람 눈이죠. 제대로 하겠습니다. 채팅이나 뭐 그런 거 전혀 못 볼 수도 있어요. 야 근데 나 진짜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깨봤자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편집자는 중간 과정을 다 자를 텐데 말을 하면서 해야 되나? 아 근데 말을 하면서 하면은 이 사이클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계속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사이클대로 하는데 한 마리라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뇌가 꼬여. 아 지금 배터리 너무 막 쓰는 것 같다. 배터리를 막 쓸 수밖에 없어. 아이씨 개꼬였네. 아 방금 전력을 너무 미친듯이 썼다. 원은 확실히 연습이 필요해요.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고 혹시가 움직일 기미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문을 닫고 CCTV 보는 빈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5시야? 이거 깨버리겠구만. 살려주세요. 배터리도 아끼면서 플레이를 했더니 여유가 있네요. 무엇보다 지금 애들이 5일차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 애들이 막 계속 와가지고 문 앞에서 존버했으면 난 그냥 지금 바로 저 세상이거든요. 왜 안 끝나지? 오케이. 아 깔끔하게 야, 전력 관리 개 오지게 했다.
자, 이렇게 Five Nights at Freddy 1의 5일차가 끝났고 이제 6일차가 새로 생겼죠. 메뉴가 별이 하나 생기고 6일차를 깨면은 별이 두 개가 되고 커스텀 나잇이 생기는데 뭐 커스텀 나잇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6일차가 이제 제작진들이 설계한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또 해야 돼요? 나 슬슬 손가락 아픈데? 원은 조작감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6일차는 전화도 안 오네? 아니 왜? 지금 2시도 안 됐는데 배터리 실화예요? 뭐 방전된 배터리를 갖고 왔어 얘가? 야 이거 배터리 바꿔줘요. 이 상태가 왜 이래요 이거. 뭐야 그새 사라졌어. 어 왜? 선풍기를 꺼야 할 것 같다고? 아니야 선풍기는 켜져 있어야 돼. 더워. 내가 목숨은 잃더라도 선풍기는 틀고 죽어야겠어. 이제 셋인데 45% 전력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이제 안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와 혹시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나올라 그러네. 나왔네. 혹시만 안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깰 것 같거든요? 와 배터리 너무 부족하다. 자 이제 기도 9% 5시입니다 그냥 애들 안 오면 되거든. 안 오면 됐어. 2% 1% 기도해. 근데 100% 죽었어 나. 폭시가 나오기 1보 직전이어가지고 제발 아 안돼 이씨. 나 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 이게 원래 아동용 게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 캐릭터들이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로봇 같아가지고 지각을 많이 받았어요. 제작진들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동용 게임을 포기하고 프레디를 만드는 거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프레디도 많이 울고 먹었지. 지금 존재하는 시리즈만 몇만 개야. 연방기는 개오바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있는 시리즈는 좀 안 했어요. 무서웠던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 뒤에 있는 시리즈들은 어메이징. 나 지금 방송한 지 얼마나 됐냐? 7시간 지났네. 아 어쩐지 몸이 너무 찌뿌둥하데 으악 어메이징. 아 지금 4시가 나오기 1보 직전이라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야 올 거면 빨리 와! 문 앞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오! 너 말고! 아니! 이것들이? 와 쟤 안 가! 아이 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 저 친구. 아 4시 왜 저 상태에서 계속 굳어있냐고. 아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전력 36% 실화예요? 엄마. 됐다. 아. 이 최대한 전력을 으아! 최대한 전력을 아낍시다. 아 얘 또 나오려 그러네. 아. 아니 이걸 어떻게 배터리를 버티냐고. 애들이 좀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을 땐 배터리가 안 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친 밸런스 똥망 게임을 봤나? 아이 너무하잖아. 아 또 아슬아슬하게 못 깨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전력이 가버려. 6시가 먼저다. 6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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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오! 이거네.
새 바람이 하는 거죠! 아, 웃겼다. 이걸 사네? 아니야, 난 팔았어. 자, 이스터에그 이거 뭐였죠? 1987. 1987.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1987 하면은 프레디 가게 개설일이죠? 이게 아마 개설 연도? 이걸 하면은 게임이 시작이 안 되고